자, 부정관사의 용법. 여기 보자. 이제 부정관사의 용법이다 해서 또 설명 정리를 해보자. 우선 문법에서 용법이라는 표현이 또 붙잖아. 아까 격이부터 뭐라 그랬지? 역할이라 그랬잖아. 그치? 용법은 뭐야? 어느 때 쓰는지. 관계대명사 용법. 관계대명사 어느 때 쓰는지. 응? 형용사의 용법. 형용사 어느 때 쓰는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 정리하다가 용법이라는 표현을 붙이면 어느 때 쓰는지를 배우자는 거야. 부정관사 용법은 뭐야? 부정관사 어느 때 쓰는지. 그치? 우선 제일 처음에 어느 때 쓰지? 문장에서 막연한. 막연하다는 건 안정해진 거야. 하나. 이따 잠깐 머리 들고 필기하지만 노란색 판사는 거 왜 있지만 그 문장 중에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나타내다 보면 정해지지 않은 하나를 나타낼 때 있잖아. 이런 거 어때?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이 선생님 심부름 좀 해줄래? 누구야? 모르지? 그냥 한 명. 누군지 모르지만 한 명. 그치? 그럴 때 부정관사 쓴다는 거야. 술은 써.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쌤, 원래 하나는 원으로 표시하지 않아요? 한 개, 두 개 할 때 원, 투, 쓰 이렇게 쓰지만은 명사 앞에서 원이라는 표현은 안 써. 부정관사가 대신해. 부정관사의 가장 일반적인 용법이야. 교재 봐봐. 1번, 줄 쳐봐. 막연한 하나. 줄 쳤어? 첫 번째 문 읽어봐. 로마는 was not built. 세워진 것이 아니다. in a day. 하루에 세워진 것은 아니다. a day. 하루, 하루. 어느 날인지 몰라도 하루. a day. 두 번째 문 읽어봐. Over the in the hand. 손에 있는 한 마리 새, 한 마리 새가. Each was 가치가 있습니다. To in the bush. 숲에 있는 두 마리 가치가 있습니다. 손에 있는 한 마리 새. 어느 새인지 몰라도 한 마리. Over the. 그치? 이해돼? 한 마리 새. 이게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머리 들자. 근데 부정관사가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의미야. 근데 부정관사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어. 색다르게. 교재 봐. 2번이 뭐라 그랬어? 어떤. 지워버려. 엑스피시 해. 3번. 어느 정도. 지워버려. 4번. 종족 대표. 지워버려. 이런 식의 부정관사의 의미는 필요 없어. 자, 이제 키포인트 박스 봐봐. 이제 키포인트 박스인데 선생님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잡아놨잖아. 그치? 이런 의미의 부정관사, 이거는 중요해. 자, 머리 들자. 요건 선생님이 이제 잠깐 또 얘기해 줄게. 뭐냐면, 선생님 말의 공통점을 얘기해. 우리 모두는 나이가 같습니다. 깃털이 같은 새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같은 사이즈의 상자들이. 선생님 말 중에 무슨 말 나와? 같은. 같은의 의미가 나오지 않니? 뭔 멋이 같아.
같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어부 부정관사 명사 또는 어부다 same 명사. 그제 머리 틀어봐. 우리가 문장에서 이제 뭣뭣이 같은 이렇게 의미 표현할 때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해. 근데 여기서 이제 부정관사가 이 막연한 하나가 아니라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지, 그치? 특이하지?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지, 그치? 맞나? 응, 교재 봐봐. 자, 우선 옆에 필기 좀 하고 볼까? 노란색 필기한 거 같은 옆에 필기해. 뭣뭣이 같은. 근데 테니스를 치면 좀 더 풀릴래나? 더 풀려나? 스트레칭 하라고? 테니스 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안 되는 거야? 저녁에 시합이 있는데? 그치? 미치겠어. 지금. 그래? 난 지금 계속 수업하면서 막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게 운동하려고 하려고, 그치? 괜찮나? 안 괜찮나? 그치?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궁뎅이도 흔들어 보고 그러는 게 아니야? 괜찮나 아닌가 그지? 이거 좀 확인하는 중이야. 의사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난리치나? 아, 의사 선생님한테는 안 가지 그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아프긴 아프네. 응? 아프긴 아픈데 그지? 찜질이나 이런 거 하시라니까. 오늘 시합 있는데? 안돼. 아 근데 저녁에 이제. 그게 참 재밌는 게 저건 진짜 재밌더라. 뭐냐면 저녁에 테니스 치러 가잖아. 내기를 해, 내기를. 내기를 뭐 한 게임당 만 원씩 하잖아. 근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저녁에 이제 뭐야 그 중국집에서 저기 탕수육하고 이렇게 짜장면 시켜가지고 빼가라고 그지? 먹고 짜가 있으면 어때? 그지? 행복이야 행복. 아, 그렇구나. 그지 좀 무리지? 자, 우리 교재 보자. 자, 교재 보고. 자, 첫 번째 문 읽어봐봐. 우리는 나이가 모두 같다. We are all of an age라고 돼 있지 않니? Of an age, 그지? 나이가 같은. 밑에 of the same age, 그지? 오른쪽 와봐 또. The box is oversized 해서 어떻게? 사이즈가 같은 이렇게 그제? Of the same size 그제? 또 밑에 문장 또 해석해봐. Birds는 새들이지. Feather는 날개나 깃털이야. 깃털이 같은 새들은 끼리끼리 모인다. Flock together. 그치? Flock은 모이다지. 그치? Birds
오븐 페더, 그치? 깃털이 같은 새들. 얘기 됐어? 자, 여기 보자. 자, 문제 확인하기 전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문장에서 이렇게 오븐 부정관사 명사, 오브 더 세임 명사, 그치? 이렇게 잡혔을 때 부정관사는 하나의 의미가 아닌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거야. 응? 반대로 같은 의미할 때 이렇게 명사 앞에 부정관사, 그치? 확인해봐. 자, 뒷점 넘겨봐. 우선 문제에서 5번 문제 먼저 볼까? 3번 답 좀 봐봐. 5번 문제 3번 답 어때? 그치? 동갑이지만이라는 곡이 줄 쳐봐. 동갑이라는 게 뭐지? 나이가 같은 거 아니니? 그러면 밑에 어떻게 왔어야 돼? of, on age. 이렇게 들어왔어야지. 아니면 of the same age. 이렇게 들어왔어야지. 맞지? 또 해봐. 4번 문제 하자, 4번. You can tell. Can tell 동사 두 줄 쳐봐. 너는 말할 수 있다. 와, 동그라미 쳐주고. 뭘 말할 수 있어? What type of person he is? is 동사 he를 쳐봐. 그가 어떤 타입인지. if도 동그라미 쳐. if도 접속사. 뭐뭐라면. 뭐라면? You know his friends. 네가 그의 친구를 알면. 그치? 노동사 시 두 줄 쳐봐. 짧지만 문장의 개수가 참 많았지. You can tell까지 한 문장이지. 또 what에서 is까지 한 문장이지. 또 if에서 friends까지가 한 문장이지. 그치? 문장이 세 개가 쪼로록 붙어 있던 거지, 그치? 자, 처음부터 다시 불러봐. 불러. 너는 말할 수 있다. What type of person he is? 그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만약에 네가 그의 친구를 알면. Don't you know? 프로버브는 속담이야? 당신 속담 몰라요? 어떤 속담? Birds of the feather flock together. 깃털이 같은 새들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그치? Birds of feather, 거기서 무슨 의미가 나와야 돼? 깃털이 같은 새,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 맞나? 그럼 여기 봐봐. 어떻게 봤어야 돼? of a feather. 아니면 of the same feather.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제. 정관사 더를 부정관사 어로 고쳐. 아니면 더 세임으로 쓰든가. 얘기 됐어? 요거 역시 눈여겨 봐야 되는. 자, 그러면 이제 머리를 자. 3번 또 하나 하자. 자, 그럼 이제 키포인트를 이제 3번 이제 정리를 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잠깐 보자. 이제 마다 당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 너 선생님이 이렇게 또 얘기해볼까? 그는 시간당 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설탕을 파운드당 팝니다. 그녀는 일주일마다 두 번씩 방문했습니다. 마다 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그죠? 맞아. 이거 어떻게 써? 우선 앞에 숫자가 있냐 없냐 이걸 먼저 봐야 돼. 응? 앞에 숫자 있다 없다 이거 먼저 봐. 응? 숫자 있으면 단위명사 앞에 이렇게 부정관사 쓰면 돼. 응? 숫자가 없으면 by the
단위 명사 쓰면 돼. 이때 마다당은 퍼의 의미가 마다당의 의미야. 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자, 여기 무슨 얘기인지 있으면 잠깐 얘기 좀 하자. 자, 봐봐. He was paid. 그는 지불 받았습니다. $5 at the store, 상점에서. 자, 시간당을 써봐. 시간당. 불러. 시간당의 표현 어떻게 써야지? 우선 앞에 숫자가 있어, 없어? 있잖아. 어디 있어? 5 있잖아. 그자. 어휴, 숫자 5 여기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거 써야 돼? 그자. 시간당. an hou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자. 근데 이거 한번 써볼까? 그들은 팝니다. sell sugar. 설탕을 팝니다. 상점에서 at the store. 자, 여기다 써봐. 파운드당 써봐. 파운드당. 그죠? 여긴 앞에 숫자 없잖아. 여긴 숫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걸 써야지. 그치? by the pound. 이렇게 썼어야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필기해놓고 그 다음 문제 많이 풀자. 이거는 이건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필기해놓고 쓰면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자. 이게 됐어. 자, 여기 좀 봐봐. 자,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문장에서 이제 마다당이라는 표시할 때, 응? 숫자가 있으면 부정관사 단위명사 쓸 수 있지. 또 숫자가 없으면 by the 단위명사 쓰는 거야. 근데 이때 마다당은 퍼의 의미라고 얘기해. 퍼가 마다당의 의미야. 여기 숫자 있지? 그러니까 뭘 쓰는 거야? 어나와. 그치? 요거는 숫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by the pound 이렇게 쓴 거지. 이해됐어? 자, 확인. 자, 예문 먼저 봐봐. 박스 예문. I wrote는 편지를 쓴 거지 to her. 그녀에게. twice가 두 번이잖아. twice는 두 번이란 two times의 줄임이지. 그러면 숫자 있으니까 어떻게 썼어? a week, 주마다 두 번. 그치? 두 번째는 어때? take the medicine, 약을 먹어라. three times, 하루마다 세 번씩. 그치? three times, three 숫자 있으니까 a day 이렇게 쓴 거잖아. 맞지? 자, 뒷장 넘겨봐. 확인하자. 5번 문제 봐봐. 1번 답 좀 봐봐. 나는 한 달에 두세 번 그를 방문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I make it a rule. 코로는 방문하다지 뭐. 그를
two or three times 더 먼저 달마다 두세 번씩 그지? 어때? 그게 틀렸지? 왜? 앞에 two와 three 숫자 있잖아. 그러면 months의 단위명사 앞에 부정관사 썼어야 되는 거 아니야? or months 그지? 더 먼저는 안 되지. or months지. 달마다. 자, 또 해봐. 자, 7번 문제 보자. 7번. 아, 낸시는 해즈 동사 두 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스 이즈는 수업들이 이제 언제 언제? 월, 수, 목. 3 days, 3일이야? 주마다 3일이네? 주마다. 불러. A week, 그치?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잖아, 여기는. 어? 아, 여기 봐봐. 주마다를 쓰는데 부정관사 표현을 쓸 때는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잖아. 그냥 A week 이렇게 들러붙으면 되지, 그치? 숫자 없을 때가 by the time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4번. 또 해봐. 오른쪽 8번 문제 또 해봐. 가자. 어, 그 기차는 1시간에 40마일의 속도로 달렸습니다. 시간당 40마일을 쓰라는 거야. 그치? 근데 앞에 40, 40의 숫자 있지 않아? 그러니까 an hour를 써야지. 근데 4번과 같이 전치사 어부 같은 건 필요 없잖아. 그치? 지워버려. 3번도 by the hour는 안 되지. by the hour는 숫자 없을 때 쓰는 거잖아. 1, 2번 봐. 뒤에 어나우어, 어나우어. 그치? 1, 2번의 차이가 그럼 뭐지? By the speed, at the speed잖아. 그치? 속도를 얘기할 땐 전치사 애써. At the speed. 속도로 애쓰게 돼 있어. At the speed. 또 해봐. 9번 문제 봐. 4번 답 어때? 9번 문제 4번 답. 그것은 비용이 듭니다. 세브 사우덴스원 7,000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세븐 사우덴드 그치? 수단의 명사 가지고 구체적인 수 표시한 거지. 세븐 사우덴드 그 단수로 쓴 거 맞지? 아까 명사할 때 했잖아. 근데 뒤가 틀렸지. 야드당 7,000원 그치? 어? 근데 앞에 7의 숫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더 야드가 아니라 뭐야? 어 야드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야드당 그지? 이해됐나? 오케이 자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숨하고 부정관사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자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응? 점심 먹고 독해하자. 응? 자 여러분 여기 봐. 정관사는 또 부처 설명을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관사 끝나고 대명사로 넘어갈 거야. 응? 그래서 이번 달에 다음 달에 걸쳐서 품사편 다 정리할 거야. 특수문까지. 응? 자 여기 보자. 이제 부정관사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가 뭐야? 막연한 하나. 응? 부정관사 가장 일반적인 의미 이 의미야. 그래서 부정관사 보통 그냥 하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한 명의 학생, 그치? 근데 이런 부정관사가 어떻게 쓰일 수 있다고? 어부, 부정관사 명사부터 쓰인 명사, 그치? 참 특이하게 쓰이는 거지, 그치? 또, 마다당을 표시할 때, 그치? 마다당에서 앞에 숫자 있으면, 부정관사 단위명사, 숫자 없으면, 바이더 단위명사. 요거 구분 잘 하고, 이게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교재 뒷장을 보면, 이제 276페이지에 정관사 용법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요거는 다음 시간에 쫙 이제 정리를 끝내고 대명사로 또 넘어가자. 응? 자, 점심 먹고 독해하자. 응? 자, 수고들 했습니다.